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국회의원 통신을 함부로 조회해도 됩니까?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마약 수사를 하는데 용산이 개입했죠? 용산이 이쯤 되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병렬을 인사청탁받아서 별 두 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한 이종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종호가 VIP라고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전 분노한 서영교 최고위원의 일침을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사찰, 최혜병 특검, 경찰판 최혜병 사건 관련하여 팩폭을 조목조목 날리는데요. 부메랑 제대로 맞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건희 씨 그리고 여기에 뻔뻔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민의힘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일간을 날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차별한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저도 제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통신조회 사실 통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 통신조회 대상이 되어야 되죠? 검찰은 왜 나에게 이런 통신조회를 했죠? 이것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해서 그전에도 통신조회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에게 여러 차례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런 통신을 조회했는지 알려주지는 않고 비밀스럽게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제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국회의원 통신을 함부로 조회해도 됩니까?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을 함부로 부리고 있고 검찰은 콜검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수근 해병 관련해서 이제 7월 19일이 되면 1년이 됩니다. 통신조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공수처는 통신조회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도 경찰도 통신조회 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법원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번번이 통신조회를 요구할 때마다 통신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고 왜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는지 공수처 곳곳을 짚어봤더니 외압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은 그 유명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이었던 이종호를 담당했던 변호인이었습니다. 공수처 차장 검사 대행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공익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자도 마찬가지로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변호인이었던 송창진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통신조회를 발부하려고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 내용이 미약하니 천천히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내용이 있는 듯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엄연한 수사 외압이었습니다. 송창진 검사가 차장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공수처는 통신조회 발부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많은 것이 통신조회 법원에서 발부 허가가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혜병 수사 외압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도 또 다른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공수처의 최혜병 사건 관련한 수사 외압 조사는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그 정점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있으니 이것은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가한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최혜병 사건 수사 외압과 똑 닮은 꼴인 경찰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했던 한동훈이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과 전쟁하듯이 마약을 잡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한때 마약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국가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그럼 마약이 횡행하게 된 것이니 이제 국가가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윤석열은 어디 갔고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한동훈 용산, 한동훈 국힘당 대표 그리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답변해야 합니다. 왜 마약 수사를 하는 곳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용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지 한동훈도 그리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백혜룡 경장과 영등포 김찬수 경찰서장의 대화입니다. 9월입니다. 9월. 9월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이것은 9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혜령 형사과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서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브리핑 연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9월입니다. 조병로가 전화하기 전입니다. 조병로가 전화하기 전에 벌써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9월이고요. 조병로가 이 말이 안 먹히자 전화를 한 겁니다. 조병로가 전화를 한 것은 10월 5일이 첫 번째 전화입니다. 세간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는 거 맞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국정감사 때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건데 야당 도울 일 있습니까? 라고 10월 5일 날 조병로가 전화를 합니다. 조병로가 전화하기 전에 벌써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백혜룡 과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용산이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 조병로보다 먼저 용산이 개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병로가 끝내는 이것을 백혜룡 형사과장이 문제 제기하니까 이번에 서울청 생안부장 하다가 승진이 안 되고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완전한 청탁입니다. 인사와 관련한 완전한 청탁입니다. 이 내용은 10월 5일, 10월 14일, 그리고 11월 1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30일에 백혜룡 과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장님, 이거는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건데 이거는 서울경찰청 수준을 아주 넘어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자기의 판단이었다면 내 판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답변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라고 답변을 하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왜 마약 수사를 하는데 용산이 개입했죠? 용산이 이쯤 되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병로를 인사 청탁받아서 별 두 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한 이종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종호가 VIP라고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가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마약 수사에 용산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약 수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마약 수사에 국힘당은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국힘당,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모두 다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